몇 분이야 이거 지금? 30분을 30분 동안 했다고? 예. 네. 본네트 PPF 하는데 거의 30분이 걸렸어요. 이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야, 이거 전 세계 양산차 중에 본네트 가장 빡센 차, 예, 1등 차량입니다. 아, 보통은 이 차량은 필름을 중간을 좀 쪼개가지고 시공을 많이 하거든요. 이쪽을 약간 쪼갠다든지. 근데 지금 하나도 쪼갬 없이 한 장으로 시공했어요. 이 본네트가 빡센 이유가 일반적인 본네트보다 둥그럽기도 하고, 자, 이쪽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헤드라이트 쪽이 아래쪽이 한 살로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차량이 휀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본네트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PPF 사이즈가 1m52폭인데 그 폭보다 더 커요. 길이가 필름을 올렸을 때 필름 끝부분이 한 이만큼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이 정도가 필름이 모질라는 거고, 이 측면으로 가면은, 자, 이만큼 이 부분 필름 올려놓으면 필름이 이 정도예요. 한 여기에서 한 여기까지가 필름이 모자랍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필름을 당겨 가지고요 필름을 붙인 거예요. 보통 본네트가 한 2m면은 넉넉히 시공이 되는데 이 차량은 2m60 사이즈가 나와요. 2m50, 60 잘라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필름을 당기게 되면은 필름의 끝부분이 지렁이 자국이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쪽 부분에서 필름을 잘라가지고 여기를 자른다든지, 이렇게 잘라서 이어붙이는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한 장으로 시공이 되었고 필름 끝부분에 지렁이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 아랫부분, 자, 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아랫부분 끝에도 지렁이 자국이 하나도 없죠. 자, 마찬가지로 이 끝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필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이렇게 끝부분이 정말 깔끔하죠. 그리고 이 시공을 할 때 좀 꿀팁을 알려드리면은, 여기 헤드라이트 쪽을 약간 필름을 터서 당겨 주셔야지, 그냥 당겨 버리면은 필름이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네트는 필름을 당길 수 있는 거의 100%를 다 당겨서 시공을 한 거예요.